네, 드라마의 배경이 1997년 그때 그 시절. 당시 배우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? 군대에 있었습니다. 굉장히 걱정했습니다.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말도 가야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. 저는 1997년도 연애한 남자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. 정사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죠. 역시 능력자 다 가지셨어요 세상에. 아동극 연출을 하고 있었어요. 흥행이 안 돼가지고 망했었는데. 저 시콤에 나갔죠. 이성미 씨와는 달리 화려한 시절을 보낸 송선미 씨. 2등.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. 먹고 뛰어놀고 그랬겠죠. 90년대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드라마 미스 코리아. 주연 배우들이 예상하는 첫 방송 시청률은 얼마나 될까요? 저희는 이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합니다. 10% 좀 넘지 않을까. 15% 이상만 나왔어도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왜 그런 쓸데없는 직감들을 하죠? 막방은 얼마나 나올까요? 막방이요? 네. 40? 좋습니다. 그렇다면 배우들에게 미스코리아란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의 꿈과 희망이다. 미스코리아는 뭐뭐다. 벗어봐. 과거도 아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. 미스코리아는 네, 뭐요? 뭐죠? 뭐? 뭐? 얘기해요. 왕관이다. 아. 자, 이유를. 왜 그런지. 1997년도로 되돌아가서 패션이라든지 또 그 시대의 어떤 사회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많이 담겨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첫방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.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미스코리아 화이팅! 미스코리아 꼭 본방사수 할게요.